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사업가가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이나 사업상의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닐 때는 주로 이제 강연 다음 강연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가장 사람의 아이디어가 많이 분출되는 그런 과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창가를 바깥을 바라보면 풍경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흘러가는 풍경이 두뇌에 어떤 자극을 계속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는 생기지 않고 다음 월요일 날 A사에 강의를 가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흘러가는 풍경이 어떤 그 문제의식과 조합되거나 결합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강연 컨텐츠를, 그 아이디어가 딱 포착이 되면은 백지를 바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쭉 적어 나가죠.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강연을 다니는 그 과정에서 강연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면 상당히 강의를 재미있게 하고 다니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인디애나 주를 통과해가지고 켄터키로 지금 이동하는 길인데, 이제 주로 출장길에는 좀 협소한 그런 호텔 방이나 이런 부분에 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동안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동하면서 직접 이동하는 중에 콘텐츠를 만들면은 콘텐츠의 양도 늘릴 수가 있고 훨씬 더 신선한 또 좋은 그런 구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KTX나 아니면 승용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되게 아이디어를 잡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바깥에 흘러가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훨씬 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조금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인디애나주를 들어와가지고 그런 인포메이션 센터, 화장실하고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잠시 들렀는데, 참늘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뭘 새로운 걸. 새로운 그런 건물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풍경들이 아이디어를 주죠. 선물하게 됩니다. 항상 그 미국 땅을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공공 건축물, 이게야 뭐 휴게소든 화장실이든 그다음 국립공원의 무슨 뭐 매표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몇 가지 점을 주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주는 그런 조화가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기쁨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포착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공공 건축물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꼭 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주변의 환경과 딱 조합이 돼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디가 있고 화렵수가 있고, 가을이 되기 때문에 화렵수가 적절히 잔디 위에 떨어져서 그 색감이란 것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잔디의 중앙부에 그런 석조 건물이지만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는 그런 삼각형의 석조 건물을 올려가지고, 야, 정말 참 건물을 잘 지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예산을 빼먹은 흔적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물게 지었다.
그게 50년을 가든 100년을 가든 간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염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감리 기능이 철두철미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어디를 다닐 때 그냥 여행객은 여행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항상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내용물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원재료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항상 다니면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공공건물을 아름답게 지을까? 또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를 짓더라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아주 다부지고 염은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제도가 또 어떤 체제 하에서 저와 같은 분들이 가능할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날, 30대 초반에 잠시 나고야 대학에서 개군연구원을 있을 때 주말이 되면은 자유여행권을 뽑아가지고 일본의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구석구석을. 그때에도 늘 이렇게 주목했던 것이 참 이 양반들은 근대화를 제대로 했구나. 해외 문물을 독일 거라든지 화랑 거라든지 영국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구조물,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형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잘 카피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연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미국 땅을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땅이 워낙 넓고 또 각 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의 눈으로서 아니고 관찰자의 눈으로서 보면 정말 배울 것, 또 본받을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으로 많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 건축물은 정말 잘 짓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강연을 다닐 때 지방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공공 건축물과 같은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가 되면서 우리도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경호 TV의 공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